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네, 제 V앱의 날이죠. 네, 바로 타이틀 임재범의 본색의 날인데요. 일단은 많은 댓글들을 봤습니다. 네, 일단 예상 댓글이 있는데, 예상 댓글이 모든 음식 한 입만 먹기, 한 입 본색, 네, 섹시 댄스 섭렵, 네, 섹시 본색, 고양이랑 놀기, 집사 본색, 네, 그리고 기타, 뭐, 아, 임도화, 네, 저 화장실 자주 가니까, 네, 저는 언제나 뭔가, 뭐라 해야 되죠? 소화가 잘 된다고 해야 되나?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퍼즐만 아니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퍼즐을 좀 많이 생각해 보긴 했는데, 퍼즐 뭐 재밌죠? 퍼즐 재밌었어요. 근데 오늘은, 임재범의 본색. 아, 오늘 제 본색의 시간. 저 본색의 시간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제 자체, 제 본연의 모습, 그냥 뭔가, 약간, 자연스러운 모습의 저, 그냥, 딱, 뭔가 제가 집에 있을 때, 약간, 한가할 때, 이럴 때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간인 것 같고, 일단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 그 숙소에서 할 수는 없어가지고, 네, 약간 비슷하게 보여주기 위해 좀 세팅을 해놓고 다른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그때 그쵸, 예전에는 그냥 퍼즐만 계속 이렇게 맞춰줬었는데, 아, 이제는 좀 아예 다른 거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평소에 뭘 하는지, 평소에 뭘 하는지 그냥 뭐, 네,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가시죠. 네. 제가 평소에 뭘 하냐면요. 일단은, 이게, 숙소가 있어요. 이렇게 거실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제가 자켓을 벗겠죠? 이렇게, 옷을 이렇게 걸어두고, 뭐, 어디든 걸어놔요. 그냥 어디든. 사실 걸어두는 데가 있는데, 저 옷을 항상 옷장에다가 걸어놓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옷장에다가 딱 이렇게 제가 그거에 맞게 딱 걸어놓는데, 그냥 뭐 오늘은 집이 아니니까, 제 본 집이 아니니까, 그러고 이제 방으로 갑니다. 딱 전화를 하죠. 누구인가? 네, 죄송합니다. 아, 어찌 됐건 지금 여기 있는 뭐 구조물 뭐 세팅돼 있는 건 다 제 건 아니고, 자, 일단은 이렇게 집에 딱 오면 딱 이렇게 집에 침대에 딱 눕겠죠. 그러면은 또 뭘 거 됩니까? 나 집에 침대 옆에 딱 이렇게 만화책이 있는 거. 네, 사실 지금 여기가 안 느껴지지 못 느끼시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약간 추워요. 약간 추운 정도인데, 이렇게 타가지고. 사실 만화책을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만화책을 약간 저는 뭐 준비된 자세로 읽어요. 약간 이렇게 막 퍼즐러가지고 이렇게 막 만화책 안 읽고요. 사실 저는 일단 책이라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사랑하는 원피스 이렇게 읽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 그냥 읽고 써도 되나? 아, 나한테. 네. 아, 안 해, 하나 안 했다. 저는 꼭 이렇게 침대에 있거나 집에 있으면 꼭 양말을 벗어야 돼요. 저는 양말도 항상 이렇게 좀 더러운데 죄송합니다. 양말을 이렇게 좀 안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약간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옷장이라고 치면 이렇게 저기에 딱 놔두는 편이에요. 약간, 네, 저렇게 뭐, 와, 옷장에다가 양말을 넣어놓진 않죠. 네, 그 옷장이 아니라 그 빨래통 같은 데면 빨래통에다가 집어넣고, 저는 약간 제가 만약에 바지를 청바지를 입고 있거나 뭐 아니면은 뭐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갇혀져 있는 옷을 입고 있어도 저는 꼭 양말은 벗어야 돼요. 집에 있으면 입고서 잔다가 집에서 만약에 그 상태로 잔 청바지를 입고 막 이렇게 약 어떻게 보면 엄청 편하게 편한 옷이 아니어도 편한 복장이 아니어도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양말은 꼭 벗고 자야 돼요. 전 이상하게 안 그러면은 좀 답답해서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이어서 양말은 꼭 벗고 자고요. 웬만해선 그리고 아, 다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누워서 이제 딱 이렇게 핸드폰을 해야죠. 핸드폰을 하면서 음악을 틉니다. 아, 먼지가 묻어가지고. 음악은 핸드폰을 보여줄 수는 없고요. 네. 음악은 뭐. 사실 스피커가 있으면 스피커를 연결을 해놓는데 스피커를 연결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잠깐 좀 확인 좀 할게요. 네, 이게 뭐냐면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들인데요. 제가 애들을 항시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기 위해서 집에다가 그 뭐냐 고양이들 볼 수 있게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제가 저희 집 고양이가 뭐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요. 그냥 놀고 있어요. 저처럼 노래를 틀고 이제 만화책을 봐야죠. 이거 하면 또 말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은데 나 집중해가지고. 근데 이게 많이 뛰어넘었어요. 많이 뛰어넘었네. 제가 읽은 대를 많이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집에 있으면 약간 위에 상의를 벗고 있는데 요즘에는 최대한 뭐라도 입고 좀 긴팔 위주로 따뜻하게 자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에 감기가 이렇게 유행이어가지고 감기 때문에 약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준비를 해야 되나? 약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누구인가? 아무도 없네? 소리 났는데? 네. 정확하게 소리 나지 않아요, 지금? 뭐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네. 사실 집에 혼자 있어도 막 겁내거나 이러진 않는데, 여기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베트남 갔다 왔죠? 저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더운 나라 갔다가 그 갑자기 또 추운 곳으로 오니까 제가 좀 몸이 적응 못해서 그런지 콧물도 많이 나고.
사실 제가 이거 읽으면 제가 끝까지 읽을 텐데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비앱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약간 읽지 못하겠네. 자, 그러면 그냥 일단 이건 읽었다고 칩시다. 읽었다고 치고 자, 댓글을 댓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아무래도 V앱이니까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댓글 확인했는데 눈 열심히 읽는다고. 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민망하게? 이렇게 할게요. 깜짝이야. 부금 누구지? 누가 정해? BGM 누가 정했냐고요? BGM 제가 튼 거죠. 이거 제가 튼 거예요. 네, 제가 튼 거라고. 깜짝이야, 등이야. 아. 창문에 누구 없는데? 창문에. 아, 면도를 제가 오늘 아침에 바쁘게 나와가지고. 면도를 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여기 죄송한데, 제 집이 아니에요. 네, 아, 여기 제 인형이 있네요. 여기 제 인형이 있는데. 사실 집에 이런 거 안 놔둬요. 예, 네. 사실 집에 이런 거 안 놔둬요, 저. 약간, 제가 옷 제 거죠, 제 옷입니다. 임재범의 본색은 쫄보다. 아.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에요. 저 방에 인형 같은 거 잘 안 놔둬요. 저 방에 인형 같은 거 잘 안 놔두고, 그리고, 왜냐면은, 게다가 인형을 놔두게 되면은, 애들이 아마 다 찢어놓을 거예요. 애들이 다 찢어놓기 때문에, 네. 제가 제 모습을 한 인형이 찢어져 있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서, 네. 그러고 댓글 읽는 게 더 재밌네. 네, 다른 것보다 그냥 오늘 그냥 뭐 네. 아, 인형은 던진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기가 추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지금은 고향이 없잖아요. 댓글 지금 읽고 있는데 잠깐 제가 놓치네요. 머리는 언제 정리할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머리 정리 안 할 건데? 머리 정리 안 하고 더벅머리 할 거예요. 더벅머리 맞나? 발은 안 시려워요. 댓글 보는 게 재밌어요. 지금은 댓글 보는 것보다, 책 읽는 것보다 댓글 보는 게 더 재밌어서. 네. 네.
스트레스 받을 때 듣는 노래. 스트레스 받을 때 듣는 노래 없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을 때 노래 듣나? 많은 분들이 축하할 일이, 축하받을 일이 뭐냐고 궁금해 하시는데 뭐 없어요? 장난친 거고 이제 그냥. 네, 책 말고 댓글 말고 뭐라도 해보자. 네, 뭐라도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확한 오늘의 제가 생각할 때 주제는 임재범의 잠을 잡시다입니다. 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임재범의 하루 정리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다들 뭐예요? 자기 전에 할 게 뭐가 있어요? 자, 질문이에요. 자, 댓글 기대해 봅시다. 고양이들 안 보여줍니다. 자기 전에 뭐 해야겠어요? 자기 전에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쵸? 네, 제가 할 게 딱 나왔어요. 씻으러 가야죠. 자기 전에는 씻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샤워를 할 순 없잖아요. 네, 샤워를 할 순 없으니 일단은 대충 이렇게 연기 앉아서 요즘에 쾌변 보니까 네, 이렇게 쾌변 보는 척도 조금 해주고 이렇게 저는 주로 화장실에 있으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런 식으로 약간 네, 장난이고 뭐 다들 이렇게 하겠죠. 여기도 있네. 네, 자 뭐냐면 씻을 거예요. 씻을 거고 씻을 때는 네. 깜짝이야. 네. 아직은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항상 그렇죠. 이게 약간 저 숙소에서 샤워할 때도 따뜻한 물은 약간 늦게 나와요. 이상하게 딱 이렇게 샤워기에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물을 대고 있다가 하도 안 따뜻해져서 약간 체념하고 아 이제 그냥 몸 적셔야겠다 하고서 찬물을 한 2초 맞으면 그때부터 따뜻해져요. 이상하게 제가 오래 기다려봤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구나. 저는 좀 약간 씻는 게 아저씨 스타일이랄까? 딱히 뭐가 없어요? 아 갑자기 달밤에 이렇게 씻는 게 아니 자기 전에 씻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자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씻는 게 웃기냐 이렇게. 어 뜨거워. 근데 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아 근데 뜨거워.
네. 일단 이렇게 씻고. 원래는 머리가 옛날에 학생 때 짧을 때는 전 전화 학교 다닐 때 반삭을 조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좀 그 반삭하면 편한 게 만약에 샤 딱 씻으면 머리를 뭐냐 이렇게 반삭을 하면 딱 뭐 세수할 때 딱 세수하고 샴푸 딱 한 다음에 슥슥슥 한 다음에 다 닦아내고 수건으로 딱 이렇게 닦을 때 수건으로 닦을 필요도 없어요. 얼굴 딱 닦고 그냥 손으로 그냥 탁탁 하면 그냥 딱 머리 말라있는데 요즘에 그런 편함을 못 느끼죠. 그래서 제가 귀차니즘이 좀 심해가지고 저 귀찮은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반삭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네 씻고 오면 뭘 발라요. 근데 사실 저 잘 안 바르거든요. 뭐지? 어떻게 하지? 여는 게 안 나와? 안 열려. 아 모르겠다. 원래는 그냥 대충 뭘 발라요. 그냥 저 얼굴에 잘 뭐 안 발라서 진짜 안 바르거든요. 얼굴에 저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원래 막 뭐 바르자고 하는데 저 원래 잘 안 발라요. 저 얼굴 끈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끈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얼굴에 잘 뭐 안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일단 설정으로 그냥 일단 바른다고 합시다. 네, 바른다고 하고. 아 여기 아예 안 나오길래 네 대강 이렇게 해서 뭐 제가 끈적이는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네 끈적이는 걸 안 좋아하는데 다행히 이건 안 끈적이네. 그렇게 네 그러고 나서 자기 전에는 야식을 먹어야 돼요. 아 근데 요즘에 야식 안 먹는데 이것도 설정이에요. 근데 요즘에 야식 잘 안 먹어요. 요즘에 다시 살 좀 빼야 될 것 같아서 야식을 안 먹는데 일단은 저는 젓가락은 거의 쇠젓가락은 잘 안 써요. 웬만한 음식점 가지 않는 이상 나무 젓가락을 가져가서 좀 쓰는 편이고요. 안 넘어가네. 네 물 이런 거 같이 찍어야 돼. 네. 제가 제 스스로 브이앱 하는 걸 보고 뭐 손 좀 녹여야겠다.
많은 분들이 임재범의 본색이라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본색이에요. 네. 이게 진짜 저의 본색. 네. 여러분들 뭔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이러고 삽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임재범의 설정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설정이긴 설정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집에서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VF 해야지 이러고선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집에서 있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딱히 뭐 그렇게 네. 며칠째 꿈에 제가 나온다네요. 네, 그 잠을 좀 깊게 못 주무신 거예요. 꿈꾸는 건 잠을 깊게 못 자는 거라고. 네. 어떤 분이 너 진짜 아이돌이냐고. 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어우 뜨거!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라면 계란 있어요. 계란 싸왔어요. 계란. 어? 잠깐만 이거 계란 사라져 있는 거 아니지? 네. 일단 라면 물이 약간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일단 건강 수프를 넣습니다. 파를 먼저 넣어요. 그러고 제가 정확하게 오 깜짝이야 정확하게 그 스프를 넣는 타이밍이 있는데 스프를 넣는 타이밍은 일단 이렇게 테두리에 그 기포가 약간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걸 넣어요. 스프를 끓어서 이게 조금 많이 올라올 때쯤에 면을 넣는데 지금 방금 면을 제가 부러뜨렸거든요. 저는 사실 면을 안 부러뜨려 먹어요. 웬만해서 뭐 잘 안 부러뜨려서 먹고 지금 이거 용기가 작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면을 넣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쓰레기들을 이 안에다가 꼭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저는 한 번에 이걸 버려요. 라면을 먹을 때는 끓일 때는 약간
제가 사실은 원래 라면을 좀 쫄면으로 만드는 스타일이었는데 항상 저는 라면 끓고 있을 때 뭘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라면을 좀 자주 먹으니까 깨달은 건 라면을 이렇게 끓고 있을 때는 뭘 하면 안 돼요. 딱 그것만 보고 기다려줘요. 이런 쓰레기, 이런 쓰레기들을 한 곳에 모아서 버려요. 그리고 사실 제가 사온 게, 네,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랑 이거는 숙취에 좋은 음료수. 술을 먹은 건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 중에 다른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숙취에 굉장히 좋다라는 뭐 연구 결과인가 무슨 기사나 뭐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기다리면 돼요? 언제? 아! 잠깐만. 그러면서 저는 노래를 찾죠. 많은 분들이 계란 안 먹으려고 계란 가자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미안한데 계란을 다 끓이고 나서 계란을 풀어 먹어요. 안 그럴 때도 있는데 그리고 저는 계란을 그냥 이렇게 두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풀어 먹어야 돼요. 네. 그냥 넣어가지고 놔뒀다가 계란이 완전히 안 익고 반숙으로 익은 그 계란 누린사를 먹은 적이 있는데 약간 반숙 계란을 먹긴 먹는데 그날따라 약간 오바이트가 쏠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풀어봤습니다. 웬만해서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야식을 좀 먹겠습니다. 네. 아우.
여러분, 야식 먹어요. 어차피 참다 보면 먹을 거예요. 아니, 제가 원래 라면을 여기에다가 납부고 먹거든요? 이렇게 올려 먹어요, 옛날부터. 근데 숙소에 이 양푼냄비 뚜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없이 그냥 먹지만. 하냐고 물어봤는데 점심 딱히 안 해요. 저 짠 거 엄청 좋아하는데. 아니 별 속였다는 말은 뭐예요? 에이. 밤에 라면 먹으면서 약간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보는 사람처럼 보고 있네.
그냥 원래 라면을 소울풀로는 한 3개까지는 가능한 것 같은데요. 3개까지 먹어본 적 있어요. 근데 요즘에 2개 먹으면 너무 배불러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웬만해선 잘 라면을 잘 안 먹어요 요즘에. 그러려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쩝쩝거리면서 안 먹어요. 이게 약간 제가 배운 식사 예절에서 어긋난 거라서 원래 얘기하면서도 잘 안 먹는데 지금은 예외니까 좀 약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 국물까지 먹으면 너무 배부를 것 같은데 잠깐만 고민 좀 할게요. 라면 국물 55분까지 딱 먹고 55분에 딱 끌게요. 이 계란을 풀었을 때 약간 라면 국물은 몇 배 업이 되는 것 같아요.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아니겠지? 일반 쓰레기. 네. 일단 뒷정리를 다 해놓고. 어? 아. 아, 뜨거.
밥을 먹었으니까 자기 전에 또 뭘 해야 될까요? 자, 밥 먹었죠. 그러니까 양치를 해야죠. 양치하러 갑시다. 잘 쓰는 치약 아니에요. 아, 치약이 아니라 칫솔 아니에요. 칫솔에 소리 계속 이빨 닦는데 진짜 좋아서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 그 설정이 하나 더 있었어요. 유튜브에 여기 있어. 네, 아, 네, 팩하는 설정인데요. 이건 안 할게요. 이건 안 할게요. 왜냐면은 이미 뭘 발랐는데 하기가 조금 웃겨요. 에이. 이건 안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제 자려고 눕는 타임입니다. 진짜 집이었으면 좋겠다. 아, 네,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아, 내일도 귀찮은 일들이 연속이겠구나.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청하죠. 나 이제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는데 그 전에 댓글 한번 볼까? 네. 아, 댓글을 한번 봅시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건강에 좋다고요? 오케이, 왼쪽으로 누워야지. 건강에 좋다는데. 네. 보통 저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보통 저는 좀 늦게 자요. 좀 늦게 자는 편이고. 아니요, 수건으로 가습하는 건 아니고요. 제 방은 가습기 따로 있어요. 그냥 수건 들고 왔는데 정리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장실 가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같았으면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아, 또 어떤 분은 바로 누워 자는 게 제일 좋다네요. 아, 그냥 일단 이대로 있을게요. 저 귀걸이 안 빼요. 귀걸이 안 빼고 그냥 자요.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얼굴에 떨군 적 있냐고요? 얼굴에 떨어뜨린 적 있죠. 아. 침대에서 잠들기 전까지의 루틴. 루틴이라 할 게 있나요? 루틴 정도인가? 죄송한데 자기 전에 노래 안 불러요. 전 자기 전인데 누가 노래 부릅니까? 자기 전에 노래 부르면 민원 들어와요.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왼쪽으로 눕는 거 안 좋다는 사람이 있고, 왼쪽으로 눕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고. 가장 최
최근에 읽은 책,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책 다 읽었어요. 아, 자기 전에 맥주 한 캔. 네, 여기서는 안 돼요. 방금 웃긴 게 이거 보는데 카메라가 포커스가 핸드폰에 맞았네. 뭐 일본 여행 간 줄 어떻게 알았대? 소름. 한국 소설도 좀 읽을 거예요, 앞으로. 유겸이에게 추천한 책, 마음사전이라는 책이에요. 뒤에? 뒤에 뭐 없는데? 어, 댓글 왔네. 댓글 많아. 뭐지? 내가 인터뷰에서 뭘 얘기했다는 거지? 뭐 얘기했었지?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 걸리니까 비보잉 좀 하고 자자. 자기 전에? 아, 일본 여행 간 거? 아, 내가 얘기했구나. 아, 저 석고상 제 거 아니에요. 어, 우프. 자기 전에 비보이 가자. 네, 인터넷에 쳐서 보세요. 식도염엔 비보잉이지. 자기 전에 섹시댄스 춘대요. 자기 전에. 저는 자기 전에 섹시댄스 추는데, 네, 추는 거 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는 머리 아침에도 감고 저녁에도 감아요. 가즈아. 네, 최근에 에너지바 갔다 왔어요. 저는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약간의 설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해야죠. 네. 저의 그 자기 전에 일발할까. 네. 진짜 그냥 집에서 얘를 뭐 항상 이러진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자죠. 네, 거의. 여러분 다들 굿밤 하시고. 네. 저는 이제 잘게요. 굿나잇.